안녕하시죠? 문신 오빠입니다. 어젯밤 늦게 우리 외기 식당에 조용한 손님이 오셨습니다. 글쎄요, 여기서 갑자기 조용한 손님이라 그러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죠? 식당들이 보통 그래요. 식사 시간 외에 이제 좀 저녁 때 정도 되면은 술 손님들이 좀 오시게 되죠. 식사가 아니고 술. 그리고 낮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는 또 술집으로 변하는 수가 있는데, 우리 식당을 그냥 술집은 아니고요. 그냥 식당인데, 저녁 때 되면 또술 손님으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 이분은 두 분이 오셨어요. 조용하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분이시고, 목소리도 아주 두 분이 서로 얘기하는데 전혀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.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조용한 손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. 예. 이분들의 이제 인포메이션은 잘 모르겠고요. 언급결에 이제 얘기 끝에 제 프로를 구독 아니 저 청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정중하게 스케치 요청을 했죠. 그랬더니 K 응낙해 주셔서 지금 스케치를 하는 중입니다. 예, 곱슬머리입니다. 아주 진한 곱슬머리가 아니라 아주 재밌는 반곱슬머리입니다. 그리고요, 앞머리가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매우 애교스럽습니다. 그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. 목소리가 상당히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제 나름대로 관찰해 보면 귀가 좀 들리는 귀가 좀잘안 들리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자신이 잘안 들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들은 귀가 아주 밝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이 전혀 소리 없이 조용히 담소 나누시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. 별 얘기를 다 하네요. 저는 이제 스케치를 오랫동안 해왔고, 또 짬짬이 노가다 작업을 해서 일용직 작업도 하고,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걸 생애 살아가는데 노하우라고 하는 점 이상하겠지만은 딱 첫눈에 한번 딱 보면 아, 이 사람은 어떤 분이라라는 걸 알게 되는 기술이라면 기술 그런 걸 알게 됐어요. 이렇게 조용한 분들은 성격도 차분하시고 조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물론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. 네, 이 영상은 제 것이 아니죠. 이분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은 보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 같은 데 간직하시면 오랫동안 간직하실 수 있겠죠. 네. 제 구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. 다른 분들도 더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